안녕하세요, 머연입니다. 저는 오늘 20만 기념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참, Q&A 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를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선착순으로 머혜연 삼행시를 짓는 사람 100명에게 베라 싱귤러 아이스크림 콘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일단 점 찍고 머혜연 삼행시 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수정에서. 그래서 수정됨 뜨는 사람은 안 드릴 예정입니다. 선착순에서 제외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10분께 닥터지 선크림을 드릴 거예요. 아이스크림 콘이랑 선크림은 중복도 가능하답니다. 두 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제가 악필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 기념 Q&A 시작! 먼저 첫 번째 질문, 희망하는 진로. 일단 제가 희망하는 진로는 뷰티 계열 회사 CEO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20살 돼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저는 일단 부모님 동행 없이 친구랑 외박해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나요? 저는 중3 1학기 때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3 2학기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살짝 행동에 제약도 많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3 1학기 때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그래서 중3 1학기 때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캐스팅 제의 온 적 있나요? 네, 일단 인스타 DM으로도 많이 왔죠. 그래서 SM에서도 오고 또 다른 배우 기획사에서도 오고 하이브에서도 오고 했었는데 여러 회사들과 미팅도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는 연예계 쪽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 연예계 쪽으로 진출하실 생각이 있나요? 근데 솔직히 연예계 다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데 지금 나이도 19살에 시작해서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준비하기엔 조금 늦은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그냥 유튜브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여섯 번째 질문, 어쩌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나요?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일해서 저 돈 버는데 저는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돈으로 용돈이라도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만, 여러분 덕분에 20만이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좋아하는 아이돌. 저는 일편단심 아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 다이어트 방법. 일단 다이어트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단 80%, 운동 2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밀가루를 끊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 넘게 밀가루 끊었어요. 슬프다. 아홉 번째 질문, 남자친구 유무.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열 번째 질문, 내 영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추천하고 싶은 거. 저는 성형 없이 예뻐지는 법이요. 일단 제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거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악플을 받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한대요. 전 진짜 그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통합니다. 나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억울하면서도 살짝 애증이 담긴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1번째 질문,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맞나요? 네, 부끄럽지만 요즘 더 많이 생긴 것 같네요.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고 하는데 저 진짜 그런 거 완전 좋아하니까 혹시 저 알아보시면 무조건 인사해 주세요. 12번째 질문, 유튜브 하면서 좋았던 기억. 일단 제 영상에 친구들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3번째 질문, 유튜브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 일단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 같은 거겠죠? 14번째 질문, MBTI. 제 MBTI는 CUTE입니다. 에이씨 왜 저래 진짜. 뻥이고 ENFP. 근데 요즘 INFP로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성격이 중학교 때보다 유난히 내성적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또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거 보면 E인 것 같기도 해요. 15번째 질문, 남자친구 안 사귀는 이유.
저는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못 사귀는 겁니다. 저한테 대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연애할 마음은 있죠. 연애할 마음은 있는데 연애할 사람은 없네요. 16번째 질문, 이상형. 저는 일단 원래는 연하가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연상이 좋네요. 고3 되고 나서 연하가 그냥 싹 다 애기로 보여요. 왠지 모르겠는데 싹 다 애기로 보여. 그리고 웃는 게 예쁘고 다정한 사람이 좋습니다. 17번째 질문, 좋아하는 음식. 초콜릿. 초콜릿 진짜 사랑해요. 초콜릿 들어간 음식들은 다 좋아해요. 다 좋아. 그리고 18번째 질문, 키. 제 키는 160.5입니다. 19번째 질문, 학생으로서 힘든 거. 당연히 학교 가는 거죠. 학교 가는 거 너무 싫어. 그리고 20번째 질문, 성인 되어서도 유튜브 계속 할 건가요? 네,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 계속 할 거예요. 21번째 질문, 스트레스 해소법.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초콜릿 왕창 먹기, 입에다가 왕창 집어넣어서 우걱우걱 씹어 먹는 겁니다. 22번째 질문, 퍼스널 컬러. 제 퍼스널 컬러 저 원래 웜톤인 줄 알았는데 요즘 쿨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쿨인지 겨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 날 때 한번 퍼스널 컬러도 검사받으러 가야 될 텐데, 그쵸? 그리고 23번째 질문, 성적이 6등급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고3 되고 나서는 1, 2학년 때 성적 뽑아서 갈 거여서 지금은 공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고2 때 그래도 2등급 받고 2, 3등급? 그게 사탐은 2, 3등급? 국어는 2등급? 막 그런 식으로 받았었어요. 저 그렇게 공부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수학은 못해요. 수학은 못하는 거 인정. 24번째 질문, 대학교 어디 지역으로 갈 건가요? 저는 부산으로 갈 겁니다. 25번째 질문, 셀카 뭐로 찍나요? 저는 아이폰 13 프로 일반 카메라로 찍는데 13 프로 진짜 너무 얼굴 이렇게 다 모공이 다 보여요. 너무 다 보여서 매튜 아니면 에픽으로 일단 피부 보정은 해줍니다. 26번째 질문, 평소 자주 끼는 렌즈. 제 렌즈 질문이 진짜 많은데요. 저는 오렌즈 체리문 브라운을 가장 자주 낍니다. 27번째 질문, 요즘 취미. 저는 요즘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듯이 예쁜 카페 도장 깨기, 예쁜 카페 도장 깨기를 진짜 즐겨하고 있어요. 혼자 카페 가는 게 요즘 그렇게 좋더라고요. 28번째 질문, 성형 없이 예뻐지는 법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맨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을 때는 저녁에만 하고 있어요. 29번째 질문, 시술하신 곳 있나요? 아니요, 시술한 곳은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20살 때 할 거예요. 혜미 언니가 극부 말려가지고 지금 못해요. 하고 싶은데. 할 거면 이렇게 이쪽을 좀 탱탱하게 하고 싶은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번째,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20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없었으면 이렇게 어떻게 이겨냈을지 진짜 아찔하고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자주 봐요. 항상 더 열심히 영상 찍고 올리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